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뭐 누가 좀 더 누가 좀 더 성경적으로 바로 목회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판단이 나겠지. 손도 떨고 기침도 하시고 정말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광인론을 이제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강의를 또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정말 오카는 목사님의 그 마지막 광인론 강의를 광인 오카렘이라는 영화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자 오카넘과 광인 오카넘을 연출한 김상철 감독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카넘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신 지 이제 10년째 되는 10주기입니다. 그 점에 이제 저희가 맞추어서 광인 오카넘이라는 영화를 이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카넘 목사님의 광인론 이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영화를 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죠. 근데 들을 때마다 그 받는 그 도전이 실로 컸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는데 이 광인론 강의를 저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들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오카넘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광인이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는 2010년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제 안성 수련관에서 84기 칼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셨는데 그날 주제 강의로 광인론 당신은 미쳐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영화에도 좀 나오다시피 목사님은 매우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투병 중이셨고 또 들어보면 목소리도 힘도 없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옥 목사님의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한 번 더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왜 나왔느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표현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나왔다. 가슴이. 왜냐하면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본질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성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보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자 훈련에 대한 그 정신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그 해에 이제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뭐 누가 좀 더 누가 좀 더 성경적으로 바로 목회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판단이 나겠지. 손도 떨고 기침도 하시고 정말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광인론을 이제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강의를 또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정말 오카넘 목사님의 그 마지막 광인론 강의를 광인 오카넘이라는 영화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카넘 목사님께서 왜 광인론이라는 이상한 제목을 붙였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옥 목사님은 처음 세미나를 준비하실 때 칼 세미나를 처음 하실 때 그 강의를 혼자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 시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무슨 제목으로 강의를 할까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광인론이라는 컨셉이 떠나지 않아서 그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광인론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주는 그 이미지가 미친 사람, 미쳤다 뭐 이런 표현이고 어쨌든 광인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인론을 들었던 동역자들이 정말 대단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런 도전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목사님이 이제 받으시면서 이 강의를 이제 계속 하게 되었죠. 실제로 돌아가서 제자 훈련에 미쳐서 삶을 다 걸다시피 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 소리를 들었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또 손양호 목사님도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쓰셨죠. 그 중독이라는 말이 이제 빚졌다라는 말과 이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미쳐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카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오카넘 목사님은 이제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세 번 미쳤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성도교회 대학부를 맡고 계셨을 때 사람 하나하나 키우는 훈련이 목회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비전이 생겼어요. 그 젊은이들과 실험하는 1년 반 동안
그 젊은이들이 변화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유학 가서 이제 연구하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실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 요 자세한 내용들은 광인옥 하는 영화에 좀 잘 나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제 사진인데요. 옥하는 목사님의 이제 영정 사진입니다. 근데 이 영정 사진에 이제 사연이 있어요. 그 저는 이 사연을 이제 아드님이신 이제 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국제제자훈련에 이제 사진을 담당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책 같은 곳에 이제 프리필로 쓸 사진이 좀 필요해서 옥 목사님께 예,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사실 목사님께서는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목사님이 처음으로 사진을 스스로 찍겠다고 몇 번 더 찍어보자고 그러셨대요. 그때 찍었던 사진 뭐 네다섯 장을 교회에서 이제 어떤 것이 좋겠냐고 이제 아드님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제 아드님이 이를 보실 때에 꼭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건다는 그 느낌 자체가 특별했던 거죠. 저도 이 사진을 포스터로 썼던 내용을 보게 되면 웃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호한 표정이 이 영정 사진에는 있습니다. 옥 목사님은 정말 신비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저희 사무실에는 있거든요. 그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저는 또 아침 묵상할 때마다 또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것과 유사하게 그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았던 옥하늠이라는 이 한 분이 오늘도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옥하늠 목사님 이제 10주기를 보내면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감독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더 분발하고 우리 역시 그 옥 목사님이 살아온 그 세월을 잘 개성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광인옥 하는 영화는 당분간 계속 무료로 배포가 됩니다. 그걸 보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는 실제적인 열매를 가지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사회가 이처럼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잔인해지고 개인주의로 빠져서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사회가 지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이 현실 앞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회를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괜찮겠죠. 전혀 무관심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괜찮아요. 여러분이야말로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이요 성령 달라고 구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뛰어넘으면서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어둠에 살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뭡니까?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대신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네?